안녕하세요. 그 실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네, 3회에서 뭔 모르고 류구의 뒤를 따라 올라간 보더는 그냥 함정에 빠져 죽게 됩니다. 그럼 대체 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였을까요? 네, 보더는 그날 짱쇼롱을 이 류구의도 한테서 떼내고 밑에 4명의 부하들한테 명령했답니다. 얘들아, 그 각자 밥을 든든히 먹고 오늘 밤 거사를 치르자꾸나. 그럼 내일부터 우리 세상이다. 네, 하지만 보더는 몰랐습니다. 류구의도가 이미 그한테 스파이를 심어놓은 사실 말입니다. 그 스파이는 바로 보더의 왼팔 황진보였습니다. 사실 황진보는 내몽골 사람이었지만 친하기는 그 류구의도와 더 친했다고 합니다. 류구의도가 올리뛰고 내리뛰며 그냥 조직원을 모을 때 황진보는 자기도 따르겠다고 얘기했었답니다. 네, 하지만 류구의도는 나중에 무조건 내몽골 파와 이 모순이 생길 거라고 예측하고 그한테 더더욱 막중한 임무를 내린 거였습니다. 바로 스파이였죠. 그리고 그날 밤 황진보는 그 모든 계획을 그냥 조용하게 류구의도한테 알려준 거였습니다. 류구의도는 그 소리를 듣자 피식 웃습니다. 그리고는 오랫동안 준비해놓은 마지막 카드를 빼듭니다. 네, 그건 바로 선장 리청촌이었죠. 사실 류구의도는 그 예전에부터 묶여져 있는 리청촌한테 술과 고기를 남몰래 전해줬답니다. 그리고는 또 한켠으로는 압박을 슬슬 가했겠죠. 이젠 세상이 변하였다. 순워저창, 니워저왕. 네, 나를 따르면 살 것이고 아니면 죽는다 이거였습니다. 리청촌도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었던 거였습니다. 이어 류구의도는 또 리청촌한테 한 가지 귀띔해 줍니다. 야, 너 오른팔 왼팔 있잖아. 그 보더가 다 죽인 거다. 엄청 잔혹하게 죽였는데 어우야, 말도 말라. 말하기도야 무섭다야. 네, 그러자 리청촌은 주먹을 꽉 쥐고 참습니다. 야, 류구의도 이놈아, 이거 지가 죽여놓고는 보더가 죽였다 거짓말을 해서 그냥 이간질을 시키네요. 그리고는 드디어 찾아가, 리청촌아, 너한테 보더를 죽여줄 기회를 주고 싶다. 어쩔래? 네, 그러자 보더의 모가지는 꼭 내 손으로 따게 해달라. 내 그놈 목줄을 그냥 물어서 뜯어버릴 테다 라고 그냥 이를 갈며 얘기했답니다. 네, 그리고는 또 전에 자신한테 찾아왔던 최용을 보고, 어이, 너 저번에 바다에 쳐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달라며. 그 기회가 왔다. 보더를 보내라. 네, 최용은 자신이 절대적인 동맹자 보더도 뭐 죽이고 싶으면 죽이니 그 자신이 처지가 더더욱 걱정된 거였습니다.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류구의도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어 이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. 이어 그 상상도 안 되는 피를 막 얼굴에 쳐 바르며 생쇼를 한 거였습니다. 네, 그럼 그때 보더의 부하들은 뭐하고 있었을까요? 네, 그들은 대장이 이미 바다에 떨어진 걸 보고는 따스 이취, 즉 그들이 대세는 이미 기울였음을 느낍니다. 그리고는 본능적으로 그냥 냅다 도망쳐서 이 숨어 있어야만 했죠. 하지만 그 배 안에서 어디에 숨어 지낼 수 있겠습니까? 야, 이 숨어있는 쥐들을 그냥 싹 다 잡아내라! 네, 그 부하들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그 세 명을 찾고 있습니다. 네, 이어 딸 후순과 쌍씨는 쫓기고 쫓기다가 배의 변두리에까지 몰리게 되었답니다. 형님, 요 배 위에 두 마리 잡았습니다요. 네, 딸 후순과 쌍씨는 류구의도 그 악마 같은 놈이 사람을 죽이는 걸 그냥 지겹게 봐왔잖아요. 네, 그렇게는 죽기 싫어 바다에 몸을 던졌다고 합니다. 잘 가라. 네, 동북파 애들은 내려다보면 작별 인사를 하고 흥얼거리며 갑니다. 야들아, 아직 한 마리 남았다. 뽀뽀, 정연놈아, 요거 어디 숨어있나? 여기 있다! 네, 선장과 최용이 뽀뽀 정을 발견하고 잡아서 이 질질 끌어옵니다. 형님, 요놈 요거 잡아왔습니다. 어떻게 할까요? 류구의도를 보자 뽀뽀 정은 그냥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바닥에다 막 박으면서 절을 합니다. 아이고, 형님, 저는 그 반역에 참가도 안 했습니다. 맹세합니다, 형님! 류구의도는 이젠 이런 칭얼대는 걸 그냥 보기도 지겨웠겠죠. 야, 이젠 바닥을 청소하기도 귀찮다야. 너도 바다로 가라! 네, 최이용과 쌍쇼롱은 그를 질질 끌어서 뱃머리로 갑니다. 하지만 뽀뽀청은 살겠다고 그 배 위 쇠사슬을 그냥 딱 잡고 버텼답니다. 아이고, 형님, 목숨만은 살려주세요. 그럼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요. 네, 그러자 이젠 리청촌이 지겨워합니다.
야 임마 싸네가 가려면 멋있게 가야지 그게 뭐야 라면서 그냥 막 달려가서 붕 떠올라서 킥을 한번 날렸답니다. 그러자 뽀뽀청은 그냥 툭 튕겨서 바다에 나가 떨어집니다. 리청최 나이스 킥! 네 그들은 하이파이브를 해대며 그냥 히히닥닥 거립니다. 喂 뽀뽀청아 你怎么掉海里去了呀? 你放心的去吧回去之后我们会说你是自己摔了自己掉下去的 네 그 뜻인지 오 뽀뽀청아 너 왜 바다에 있냐 오오 안심해서 가라 우리 돌아가면 너 발을 헛디뎌서 바다에 떨어졌다고 할게 라고 외친 것이었습니다. 네 하지만 이거는요 전에 정고준이 바다에 모험을 던졌을 때 뽀뽀청이 그를 향해 외쳤던 대사입니다. 그 실제 대사는 그대로 기록되어 있던 거고요. 이젠 이 악마들한테 사리는 그냥 뭐 즐거운 게임 같은 거로 됩니다. 인간 세상에 법이 없고 경찰이 없으면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 되는 겁니다. 처음에 리정최는 사리를 막으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그거 뭐 한번 해보더니 누구보다도 더 악질로 변합니다. 그는 이제 아예 뽀더이 몽골도를 옆에 척 차고 그냥 어슬렁 어슬렁 거리며 다닙니다. 이젠 얘도 류궤도의 충실한 개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. 야 모든 애들을 집합시켜 내 전체 회의를 한번 해야겠다. 네, 그 33명 중에 이미 16명이 죽었으니 17명이 그냥 달랑 모입니다. 야들아, 다들 잘 들어라. 우리 일본에 거의 도착했는데 이 손에 피를 묻힌 애들은 나를 따라라. 우리 일본에서 흑사회 조직을 만들어서 그쪽 야쿠자 놈들과 어떻게 한번 해보자. 아니, 우리 사람들을 죽이는 경험은 그쪽에 가도 전혀 꿀리지 않는다야. 이게 애국이 아니고 뭐가 애국이니요? 그리고 그 피를 안 묻힌 애들은 그쪽에 가면 난민을 신청해라. 하지만 배에서 있었던 일들은 모두 무덤까지 갖고 가라 들었나? 누가 그 주둥아리를 함부로 나불댔다가는 그때 오징어 칼이 아니고 사시미로 그냥 겁나 쑤셔 줄 테니 다들 알아들었나? 네 그러자 다들 안심합니다. 이젠 살았구나 하고요. 하지만 말입니다. 과연 이렇게 끝날까요? 어림도 없습니다. 이제는 밑에 부하들이 더 살판 쳤죠. 조직에 안 속하는 애들은 그냥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류궤도한테 쏙닥쏙닥 됩니다. 형님 그 중립파의 쌍고시라는 음마가요 뒤에서 왜 배를 파는 돈에 자기들 몫이 없냐고 그냥 애들을 지금 동원하고 있습니다. 뭐야 그런 일이 다 있어? 당장 끌고 와! 네 그러자 몽골도를 척 찬 리청촌이 흔들흔들하며 가서 쌍고시 머리채를 끌어서 이 질질 끌어옵니다. 쌍고시야 네 감히 배를 팔게 된 돈을 눈독 들였다며? 그러자 쌍고시는 그냥 털썩 무릎을 꿇으며 아니 형님 누가 그런 헛소리를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목숨만 건지면 천만 다행이지 뭘 또 그런 걸 네 하지만 류궤도는 이젠 더 이상 뭐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가 없었습니다. 그 모든 성원들은 사람보다도 그 뭐랄까요 잡아먹기를 기다리는 순한 양 같아 보였습니다. 주인이 죽으라면 죽는 거였죠. 류궤도가 리청촌한테 눈짓을 보내자 리청촌은 몽골도를 척 꺼내더니 어이! 라고 쌍고시를 부릅니다. 네 그리고는 쌍고시가 자기를 볼 때 확 하고 휘둘러서 쌍고시 목을 그냥 날려버립니다. 네 그러자 그 시퍼렇게 날이선 몽골도에 의해 목은 그냥 쑥 베어져서 뒤로 그냥 너덜너덜해졌답니다. 그리고 피는 그냥 쫙 하고 그냥 솟아오르는 거죠. 이게 끝이냐고요? 아직입니다. 이제 류궤도는 악마가 몸에 잡혔는지 그냥 제정신이 아닙니다. 야 추롱화 그놈아 그거 끌고 와! 추롱화는 누구인가요? 저도 모릅니다. 그냥 산시에서 온 한 농민이라고 하는데 이제껏 제가 이 이름을 부른 적도 없어요. 그냥 아주 조용하게 살아가는 그를 그냥 또 끄집어서 옵니다. 어이 추롱화야 너도 반역을 일으키려 했지? 네 그러자 그 50대 중반 되는 추롱화는 26세였던 류궤도한테 막 절을 하며 아이고 그런 생각 절대 한 적 없습니다요. 나는 먹여 살려야 할 식구가 엄청 많아서 죽으면 안 됩니다. 한 번만 살려주세요 라고 애원합니다. 하지만 이젠 그들한테는 이 최소한의 도덕성과 뭐 옳고 그름 같은 것도 없습니다. 뭐? 생각 안 했다고? 류궤도의 얼굴색이 확 어두워지자 곁에 리청촌이 몽골도를 척 빼듭니다. 네 그러자 그걸 보고 경악한 추롱화는 네?
아니요, 아니요, 생각했습니다. 한 번만 살려주세요. 라고 합니다. 야, 뭐하니? 쿠데타 생각한 적 있다제? 네, 그러자 그 류궤도의 바지 가랭이를 꽉 잡고 안 넘는 추롱화를 그냥 막 끄집어냅니다. 그리고는 또 몽골도로 확 내리찍으니 또 조용해집니다. 아, 야, 재미없다, 야. 오늘 이만하자. 段子方아, 얼른 가서 술상이나 한상 가득 차려와라. 그 오늘 코가 삐뚤어지게 한번 마셔보자. 네, 그렇게 지금까지 18명을 저 세상으로 보내놓고 그들은 또 좋다고 술을 처 마셔도 됩니다. 여기서 우린 잠깐 선장 리정촌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얘는 원래 선장이었다가 또 쿠데타의 피해자이자 또 포로였다가 이제 류궤도의 든든한 오른팔까지 되었습니다. 얘도 참 재미있는 사람이었죠. 술자리에서 류궤도는 왜 리정촌아 공신이 조청 하이도船 船장라 라이 敬你一杯. 네, 그 뜻인 즉 야 리정촌아 너가 이젠 해적선 선장이 됐다야 축하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. 그러자 리정촌은 에 아닙니다 형님, 선장은 류궤도 형님이고 지는 그냥 앞장서서 일본 야쿠자 놈들을 베겠습니다 형님 라고 했답니다. 네, 그렇게 그들은 시체들이 피가 아직 제대로 가시지도 않은 그 배 위에서 그냥 좋다고 술을 처 마셔도 됩니다. 그렇게 다들 술이 알딸딸하게 되자 리정촌은 이 기우뚱기우뚱 하면서 선장실로 들어갑니다. 그리고는 노란 종이들을 꺼내옵니다. 네, 그 노란 종이들은 민지, 즉 명지라고 부르는데 죽은 사람들한테 뭐 태워서 올려보내는 그쪽에서 사용되는 돈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는 또 기우뚱 기우뚱 하면 뭐 배머리에 가서 그 명지에다가 불을 확 지펴놓습니다. 그리고 담배 세 대를 불 붙여서 앞에 놓습니다. 왕용보, 후이종아, 내가 오늘 드디어 보더를 죽여서 너희들 복수를 했다. 부디 위쪽에서는 편안하게 살아라 라고 절을 합니다. 네, 그 소리를 듣자 곁에 다른 성원들은 그냥 어리둥절했지만 다들 그냥 입을 굳게 굳게 닫았습니다. 사실 류궤도가 죽였다는 걸 발설했다가는 자신이 모가지도 몸뚱아리를 떠나서 어디 멀리로 날아갈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. 뒤에 류궤도는 쓴 웃음을 지으며 한참을 지켜보더니 이 술병을 잡고 리정촌한테로 어슬렁어슬렁하며 걸어갑니다. 그러자 곁에 다른 성원들은 리정촌도 이제 보내려 하나 하고 그냥 생각되어 손에 땀을 쥐고 지켜봅니다. 이어 류궤도는 리정촌을 스쳐 지나 그 제사 쪽에 이 땅바닥에 가서 술을 붓습니다. 보더 兄弟야, 니 일로 走好, 다자 비징 兄弟一场, 게니 쏘디야바. 네, 그 뜻인 즉, 보더야, 너도 잘 가라. 결과가 이렇게 됐지만 그래도 한때는 우리 어깨를 나란히 한 형제였는데 말이다. 너한테도 좀 태워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. 네, 영화 같죠? 아닙니다. 그냥 얘네가 영화를 따라서 실제로 한 거였습니다. 그러자 뒤에 초이용과 짱쇼룽도 그 타오르는 노란 종이를 향해 또 꿇고 절을 세 번 했답니다. 다들 술이 알딸딸해지니까 갑자기 양심이 생겼던가요? 네, 그렇게 뭐 대충 의식을 진행하여 그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덜어내려는 수작이었죠. 그리고 그들이 항해는 계속됩니다. 잇따른 비바람 뒤 배 안에는 잠시 동안이 평화가 찾아왔고 그들은 마음껏 그 평화를 만끽합니다. 네, 하지만 그때 정찰을 나갔던 초이용이 허겁지겁 달려옵니다. 보고 형님, 저 뒤에 해적선이 쫓아오고 있습니다. 네, 침대에서 편안하게 누워있던 류궤도는 너무도 놀라 그냥 침대에서 쿠덩하고 떨어집니다. 뭐 해적선이? 그리고는 벌벌 기어서 밖으로 나가봅니다. 네, 그 밖으로 허겁지겁 나가보니 헐, 그 자신들이 배보다 더 크고 탄탄해 보이는 오리지널 해적선이 그들을 쫓아오고 있었습니다. 그 배에는 어느 나라 국기도 안 꽂혀 있었고 어떤 배라는 뭐 아무 표시도 없었답니다. 아주 전형적인 해적선이었죠. 곁에 리청천과 물어보니 얘도 당황합니다. 처음 이런 경우를 봤다는 겁니다. 어떻게 하면 좋나? 네,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. 이게 뭐 도로 위 차량도 아니고 하늘 위 비행기처럼 뭐 따돌릴 수 있는 경우도 아니었죠. 다들 그냥 고만한 속도로 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. 야, 모든 애들한테 오징어 칼을 줘! 전쟁이다! 살아남으려면 저 해적들을 베어라! 네, 그들은 이제껏 이렇게 긴장하고 겁먹은 적이 없었답니다.
그 무서울 게 없었던 동북파 애들은 진짜 해적선이 나타나자 그냥 아주 쫄아서 어쩔 바를 모릅니다. 그 해적선은요 그렇게 조용하게 그냥 쫓아오고 있습니다. 하지만 그렇게 한참을 쫓아오더니 그 해적선은 머리를 돌려 떠났답니다. 에? 이건 또 웬일이죠? 혹시 아쉬웠어요? 네, 저도 실제 스토리가 이러니 살짝 아쉽네요. 다들 한숨을 몰아쉰 다음에 그제야 또 궁금해집니다. 대체 왜 그렇게 따라오다가 그냥 갔을까요? 네, 그 중에 제일 유력한 원인은 이랬답니다. 해적선은 그 배가 자그마한 어선이니까 잠깐 망설였겠죠. 저걸 치냐 마냐 이거였는데 어차피 큰 힘을 들여 납치해봤자 안에는 오징어들 뿐이었겠는데 어디다 쓰겠습니까? 그냥 버린 거였죠. 만약 이게 화물선이었다면 달랐겠죠. 네, 그 모두는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다들 그냥 기적같이 느껴졌었죠. 아, 살았다야. 겁나게 쫄았네. 야, 그 진짜 해적선은 위풍이 장난이 아니더라야. 네, 그렇게 그 해적선이 위협이 끝난 지 몇 시간도 안 됐었는데 또 다른 큰 위기가 닥칩니다. 네, 지금 조종실에서 짱쇼롱과 왕펑은 앉아서 잡담을 합니다. 야, 아껴야 겁나 위험했다야. 진짜 저 해적선이라 붙었더라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? 그렇게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야, 야, 뭐 이상하지 않니? 어? 글쎄 말다. 나도 아까부터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뭐지? 네, 그 둘은 숨을 죽이고 가만히 듣습니다. 야, 야, 이거 밑에 발동기가 이상한 소리 나는 거네. 야, 빨리 가보자. 네, 그 둘은 정신을 차리고 허겁지겁 밑으로 내려갑니다. 밑에 엔진실에 가본 그 둘은 입이 그냥 떡 벌어집니다. 글쎄 배 밑에 엔진실에서 이 꿀떡꿀떡하고 물이 그냥 마구 새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. 야야 사람 불러라 사람 불러! 그 둘은 러우쇠라 러우쇠라 하면서 배가 물이 샌다 라고 외칩니다. 이어 리청천과 모든 인원들이 도착하게 되었는데요. 때는 그 물이 이미 종아리까지 올라오게 되었답니다. 야 빨리 물 빼! 그들은 으쌰 으쌰 하며 그 세수대야로 물을 퍼내고 물펌프로 또 빼보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. 그 물이 차는 속도가 퍼내는 속도보다 엄청 더 빨랐던 거였죠. 네, 그 물은 이미 허리를 넘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. 그러자 리청최는 이상하게 생각됩니다. 야야 이거 그냥 물이 새는 거 아니다. 이건 저 배 밑에 밸브가 열렸다. 왕앤롱 어디 있니? 가밖에 저거 해결할 수 없다 라고 외칩니다. 헐, 대체 누가 그 밸브를 열었을까요? 이거 뭐 다들 함께 죽자 하는 거였을 텐데 말입니다. 네, 그 당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엔지니어는 왕앤롱밖에 없었습니다. 다른 엔지니어들은 이미 싹 다 죽여버렸고 이 고분고분하고 말 잘 듣는 왕앤롱 하나만 살려뒀었죠.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왕앤롱은 없었습니다. 이 배 위를 이잡듯이 샅샅이 뒤졌는데도 없었다고 합니다. 결국 결론은 왕앤롱이 이 악마들이 이 살아서 육지로 가는 게 도저히 마음에 걸렸던지 총밸브를 그냥 확 열어버리고 혼자서 구명정을 타고 냅다 튄 거였습니다. 네, 이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추리에 속했지만 이 경우가 제일 현실에 맞았습니다. 야, 내 왕앤롱 이놈을 왜 살려뒀지? 네, 이젠 그들이 아무리 뭐 땅을 치며 후회한들 쓸모가 없었습니다. 그 물이 계속 들어오자 배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합니다. 야! 모든 사람들은 구명조끼 입어! 그리고 구명종도 잘 준비하고! 리청최나 니는 빨리 조종실에 올라가서 통신설비를 열고 어느 나라든 좋으니까 구조요청을 한번 보내! 네, 이미 그 모든 계획과 희망을 물거품이 됐었고 살아남을 방법은 이것밖에 없었습니다. 그렇게 다들 구명조끼도 챙겨 입고 이 조종실에서 구조요청도 보냈습니다. 하지만 말입니다. 구명정이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. 네, 뭔 문제냐면요. 글쎄 그 새 구명정이 바람이 실실 새갖고 쓸데가 없었답니다. 너무나도 빡친 류구이도가 그 구명정을 자세히 보자. 에라이, 메이드 인 차이나네. 네, 제가 뭐 중국 제품을 비하하는 거 아니고요. 그 실제 일어난 사건을 그대로 얘기 드리는 겁니다. 류구에도가 나중에 경찰들 조사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랍니다. 야, 띵위 민나, 너 그 배의 나물들 다 뜯어서든지 아니면 뭐 모든 물에 뜨는 물건들로 떼목을 하나 만들어봐라. 그리고 음식물들을 다 거기에 넣고 우리는 그 위에서 구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. 라고 명령합니다.
그들 중에 이 선제관으로 제일 좋았던 띵위 민한테 관건적인 시간에 또 이런 무거운 명령이 떨어지게 된 겁니다. 네, 사실 이런 당황 속에서도 그런 걸 다 생각해내는 류구의 도도 웬만한 사람은 아니었죠. 띵위 민은 그 몇 명의 사람을 데리고 배 위 나무 판자들을 막 뜯어내서 무엇으로 또 뚝딱뚝딱 합니다. 평상시 같았으면 또 3일은 걸려야 될 작업이 그냥 생사가 관계되니 그냥 얼마 안 돼 뚝딱 만들어집니다. 네, 이어 또한 지팡은 지금 그 먹을 식량들을 잘 체크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쿡쿡 찌릅니다. 야, 저 구명배가 만들어졌는데 우리끼리 식량 챙겨갖고 아이가게. 어차피 저 악마들이랑 함께 도망쳐봤자 어? 일본이 도착한 뒤에 우리를 죽이지로 누구야 아니. 네, 그러자 또한 지팡 이놈은 또 그래 하면서 따라 나섭니다. 그 식량들을 뗏목 위에 싣고는 4명이서 남몰래 출발합니다. 하지만 다른 선원들한테 곧바로 발견되죠. 띵위 민이 도망친다! 띵위 민이 도망친다! 류구에도는 조종실에서 아직도 구조 신호를 한 번 더 보내느라 낑낑 했었는데 그 소리를 듣게 되자 그냥 털썩 주저앉습니다. 헐, 끝났네, 끝났어. 그러자 그 뗏목에서는 띵위 민이 척 서서 소리칩니다. 어이, 그 류구에도 이 쫀만한 놈아! 네가 아무리 날아다녀도 최후의 승자는 이 형님이다! 야, 식량도 다 여기 있다, 어찌게! 니는 그 괴물배랑 함께 그냥 바다에 묻혀서 고기밥이 되라 이놈아! 하하하! 하고 비웃습니다. 류구에도는 너무나도 빡칩니다. 이 프로딩딩해서 야, 이 액들아! 돌아와라! 이 액들아! 네, 이어 류구에도는 또 발을 동동 구르며 후회합니다. 엔지니어 왕옌룽을 살려둔 건 그렇다 치고 왜 저런 쓸모없는 놈들을 살려둬서 이런 꼬라지까지 됐지? 라고 그냥 땅을 치면서 후회합니다. 하지만 다 쓸모없었죠. 그 뗏목은 그렇게 점점 멀리로 가다가 한 개의 작은 점으로 되더니 사라집니다. 류구에도는 털썩 주저앉습니다. 에에, 이제 망했어. 죽는 걸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. 그렇게 그들은 손 놓고 다들 그냥 주저앉아서 담배를 풀풀 태웁니다. 그리고 그 배는 계속해서 서서히 밑으로 침몰하는 중입니다. 하지만 뭐 다들 그렇게 아무런 의욕이 없었을 때 바로 그때였습니다. 에? 형님, 이 배가 더 가라앉지 않은 것 같은데요? 뭐? 류구에도가 다시 일어나서 잘 관찰하니 배는 정말로 이제 둥둥 떠서 가라앉지를 않았다고 합니다. 그 엔지니어 실의 물이 찼고 그걸 꽉 닫으니 이제 더는 가라앉지 않는 거였습니다. 하지만 그렇다고 항행할 수는 없었고 그냥 그렇게 둥둥 떠다니는 거죠. 헐,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니? 하늘은 아직 이 류구에도를 버리지 않았어! 네, 그들은 또 다시 이렇게 살아났습니다. 와! 하고 지금 한참 좋아서 난리 났죠. 네, 식량도 체크하면서 되도록 움직이지 않고 이 체력을 아껴둡니다. 하지만 이때 비가 또 뚝뚝 떨어지더니 쏴! 하고 폭풍우가 몰아칩니다. 이어 그들은 부랴부랴 식량을 모두 조종실로 옮겨 넣습니다. 그리고는 다들 조종실에 그냥 멍해서 밖에 비위를 구경하고 있을 때였습니다. 에? 저거 뭐지? 저 바다 멀리서 한 점이 생기더니 점점 더 커지는 거였습니다. 구조대다! 구조대가 왔다! 네, 그들은 아주 그냥 좋아서 환호를 지릅니다. 네, 하지만 그런데 말입니다. 그 점이 점점 더 커지며 가까워지고 있는데 어디선가 아까 많이 봤던 모습 같았습니다. 네, 다시 자세히 보니 사실 그건요, 그 아까 남몰래 도망친 띵위 민과 다른 3명이 타고 갔던 띠목이었답니다. 그 폭풍우가 휘몰아쳐서 바다 물결 때문에 다시 루롱위 2682 쪽으로 밀려오고 있었던 겁니다. 하하하, 네, 그걸 보자 류구에도 일당은 구조대 온 것보다 더 좋아서 미칩니다. 류구에도는 그 폭풍우가 내리는 밖에 나가서 확성기로 야, 이 액들아, 반갑다 이 액들아, 어서오라, 역시 하늘은 이 류구에도 편이구나. 네, 제가 이번 시즌에서 자주 하는 말인데요, 그 사실들이 너무나도 영화처럼 전개되어서 오해를 살까봐 그럽니다. 이 모든 장면들은 실제 발생한 사실이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이 불쌍한 띵위 민 일당은 또 파닥파닥하고 요 노를 저어서 루롱위 2682호로부터 떨어질 수 있었을까요?
다음 회인 류괴도 마지막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팍팍 쏴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이지!